캔디도 저 드랍 세가지고 뭐야 이거는 진짜? 아 멋있겠다 이거. 그 저 안에는 비스킷장 가다가 있어. 이거 무슨 맛이지? 이게 그냥 아 읽을 수 없어.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. 이탈리안 뭐 같아. 어 근데 이것도 맛있겠다. 7,000원이나 해. 뭔가 쌀 거 싸야 할 거. 근데 많이 비었어. 많이 빠졌어. 그리고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한 거고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왔어.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왠지 이런 거 사야 될 것 같아. 오 맛있겠다. 뭐지 이게? 하나밖에 안 나온. 진짜 하나밖에. 아 밑에 또 있구나. 미안. 에 눈알이 이렇게 안 좋아해. 잼도 있고 뭐 특이한 거 되게 많다. 안 본 거래. 파스타 면도 되게 39팀. 어 난리 났다. 밥을 못 먹겠네. 배고파. 어 뭐야 밥 못 먹어. 어 웃나 봐 진짜. 어떡하지? 어, 빵 먹어야 되나 봐. 1팀. 이게 제일 없는데 이것도 안 받아 지금. 줄 서기만 되네. 한번 해보자. 웨이팅 서비스 준비 중이야. 안 돼. 웨이팅도 안 돼. 가자. 테이스티 서울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게 빵이 되게 많네. 에그 슬럿, 베슬리 있고 그리고 여기는 푸드트럭 있고 아, 아래쪽에 먹을 게 좀 있네. 뭐 빈대떡, 뭐 돈모노, 그다음에 신세계 등뼈 좀 아래쪽에 먹을 게 있네. 메이루, 한솔냉면, 제알칭이 6층은 사실은 음식이 좀 다이닝처럼 돼 있긴 한데 자리가 너무 없어. 가보자. 왜냐면 언니 저 떡볶이 이름이 있는데 아 떡볶이 이름 모르겠다. 아무튼 까먹었어. 짠 순대랑
근데 떡볶이가 은근히 비싸. 이게 6,000원이에요. 그리고 튀김은 4개 골라서, 3개 골라서 4,000원. 은근히 가격이 있어. 뭔가 남다른 데 먹어봐야 돼. 떡볶이가 엄청 맛있어 보이더라고, 아까 전에. 상상인데. 우선 떡이 쌀떡이야. 그러니까. 밀가루떡은 아니야. 되게 매콤하고 칼칼해. 되게 매콤하고 칼칼해. 맛있어. 그리고 쌀떡이랑 느낌이 달라. 순대 먹어봐. 맛있어. 나 골랐어? 어. 근데 그래도 맛있어.
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이게 좀 달긴 한데 맛있어. 이거 넣나요? 얘를 먹을까요? 어, 너무 맛있는 거 참 꿀빵이네요. 이야, 이거 맛있어. 진짜. 여기 어차피 풀상을 잘 하니까. 너무 다른 데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대기가 너무 충당시켜서 어쩔 수 없이 빨리 들어왔다 나왔어요. 이거 한 번 더 하고 예. 그 다음에 이거 밀크티? 진짜 맛있어. 고급져. 그 나머지 빵은 우리가 다 아는 맛. 여기 써있죠? 알라 까르떼 메인 메뉴죠. 찾을 수도 있어요. 즐겨 먹던 게 좋은데 나 어렸을 때 커피 마시기 야채빵 그냥 먹어도 돼. 아 그냥 먹어도 돼. 야채빵 이거 야채빵 정말 먹고 싶어. 근데 이거 진짜 한두 드립을 시켰고 브라질 옐로우